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 파업의 역할과 특징이 무엇인지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지워도 되겠죠? 파업은 그 자체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파업 is just a kind of peer. 예. A special peer라고 그럴까요? A special. 특별한 peer예요. 어떤 peer냐니까 파업은 파업이죠. 그래서 is unique.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So, and always connect 뭐라고 해야 되나요? Always is connected to the net.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어들은 와이파이 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인터넷에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파업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파업은 일종의 팝 자체가 이제 the pop. Pop is the scatter pot. 물통이에요. 이 물통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팝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appear can follow a pop. And a pop can follow the peer. 그죠? 어느 하나의 peer가 follow할 수 있고 그리고 pop도 역시 이 peer를 follow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pop과 and 어떤 하나의 pop이겠죠? a specific pop and a few peer. So follow each other. Follow each other에 대한 거죠. 그죠? 그럼 팝 예를 들어서 peer 1이 팝하고 팔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은 팝은 peer 1이 작성하는 것들을 블로그들을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peer 2도 팝을 팔로 하는데 역시 팝과 peer 2 간에 서로 간에 팔로 관계를 한다면 서로의 블로그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팝은 그 자체는 블로그를 안 만든단 말이죠. 팝 itself does not write its log. 그 자신의 로그를 안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럼 팝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피어1과 팝이 서로 팔로우를 하는데 팝은 로그를 안 만들고 피어1만 로그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팝은 피어1의 로그를 볼 수 있는데 피어1은 팝의 로그를 볼 수가 없죠. 왜냐니까 로그 없잖아요. 얘가 만든 로그가. 그렇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는 거죠. 그 역할이 중개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조금 더 내려와서 볼까요? 지금 잘 보이시죠? 새로운 팝이 여기 있잖아요. 팝이 있는데 새로운 사용자 피어, 새로운 유저가 팝을 서로 팔로우, 화살표는 서로 팔로우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팝은 다른 또 유저들하고 서로 팔로우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 유저가 읽을 수 있는 블로그의 범위가 자기가 팔로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팔로우하는 대상이 팔로우하는 것, 그죠? 이걸 hops라고 표현해요. hops, 난 스펠링 hop입니다. 이게 하나의 hop,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것만 볼 수 있죠, 그죠? 다른 사람 아무도 얘를 못 본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팝을 팔로우함으로 따라서 팝이 팔로우하는 다른 애들의 블로그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new user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pop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pop 입장에서는 new user와 existing user들이 다 자기가 팔로우하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첫째, 1차적인 hops에 다 들어가게 되고 테두리. 그리고 기존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pop을 근거로 해서 pop이 팔로우하게 되는 하고 있는 기존의 사용자와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의 로그를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파업은 기존의 사용자들 간 및 기존의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 간의 서로의 블로그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블로그를 볼 수 있다는 것하고 또 팔로우 한다는 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7번. 그래서 팟. 위에는 팟이 더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팟은 팟. 그러니까 establish. 시작. relationship among users.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peer, a peer입니다. peer는 can see not only is 뭐라고 해야 되나요? another peer which it follows. 그러니까 하나의 피어는 자기가 팔로우하고 있는 다른 피어들, 피어즈라고 할게요. 나돌립니다. 피어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돌서 또한 바돌서 other peer which the peers is follow. 이 피어 그룹, 피어 그룹이라고 그러는 게 낫겠네. 피어 그룹 A. 근데 바돌서 other peer groups. other peer groups. 이건 B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로우하는 피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팔로우하는 피어들이 팔로우하는 다른 피어들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말뿐만 아니라 읽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C하고 C라고 하는 말, 요거가 그리고 팔로우는 다른 의미입니다. Is a different follow. 팔로우이고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또 코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SSB, SB is not push based. But pull based. Pull based data exchange. Push based와 pull based의 차이점. 요거는 우리가 callback 수업 시간, CycleJS라든가 callback이라든가 이때 자세히 다뤘죠. 그렇죠? callbacks 그리고 CycleJS, JS Xtreme. RxJS 이때 다뤘던 그 개념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풀과 푸시 개념을 다뤘었는데 그때 의미의 푸시와 풀의 차이점 그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업할 내용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이 굉장히 길어져요. 1시간 2시간씩 막 지나가 버리니까. 그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팝이에요. 그래서 팝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팝을 중재로 해서 여러 피어들이 하나의 어떤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피어는 또한 팝은 또 뭘 하느냐니까 중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팝은 is special in that 어떤 점에서 하느냐니까 it not only mediate several users but 또한 it store the blog of peers which it follows.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장도 한다는 거예요. 팝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설명을 요거 끝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peer 1이 혼자서 외로이 떨어져서 어떤 무인도에서 혼자서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육지에 나온 거예요. 육지에 와서 팝을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 팝은 이 피어완이 무인도에 있는 동안에 작성했던 블로그들을 몽땅 다 읽을 수가 있죠. 서로 팔로우하니까. 그죠? 근데 단지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얘가 작성했던 것들을 다 불러와서 스스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피어완은 다시 무인도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벗어난 거예요. 커넥션이 끊겼습니다. 그렇다더라도 팝은 피어완이 다녀가면서 남긴 이야기들을 다 저장하고 있죠. 그러다가 피어2가 어쩌다 팝2에 연결했어요.
인터넷으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파이 권역에 들어와서 서로 연결될 수도 있죠. 예, 피어2가 팝이 오게 되면 자기가 작성했던 얘기들을 팝에게 남기고 또한 팝이 가지고 있는 피어1이 남겨뒀던 얘기들을 그대로 복세스 가져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걸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이런 알고리즘이 다 있겠나 왜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OLPC의 슈가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왜냐니까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OLPC는 저개발국의 어린이들에게 랩탑, 노트북 컴퓨터, 100달러짜리 노트북을 공급하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개발국의 학생들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학교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음. 인터넷이 아프리카의 어떤 뭐 우간다의 학교, 소말리아의 학교, 필리핀의 학교 이런 학교들은 인터넷이 깔려있지 않을 가능성이 100%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할 것인가? 학생들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인터넷이 없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학교 자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 이 아키텍처입니다. 스쿨 서버가 있고 다음에 학생들은 학생 유저 이런 구성이 되는 거죠. 요 스쿨 서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팝입니다. 팝이에요. 이 스쿨 서버고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요만큼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들과 이 학교 서버와 또 다른 학교 서버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인터넷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생긴 것이 메시 네트워크입니다. 802.11n 표준이죠. 메시 네트워크. 메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학교와 학교들이 서로 징금다리 같이 예를 들면은 요건 우리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서도 좀 다루는 주제인데 그러면은 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도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학교 있으면 요것들이 학교예요. 그럼 이 학교 A라는 학교에서 그리고 B라는 학교에 접속하고 싶다. A라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 명의 학생입니다. 학생이 B라고 하는 학교에 속해 있는 한 명의 학생. 이 학생이에요. 얘와 얘를 서로 간에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 B 소문자로 적을게요. 그러면은 얘는 얘에 접속하죠. 그죠? 접속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얘와 얘가 서로 연결 B는 여기에 또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A와 B가 연결되면 될 거 아니에요? A와 B를 연결하는 방식이 얘 가장 경로를 찾는 거예요. 패스파인딩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패스파인딩,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서 우리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혹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강의가 쭉 올라가 있어요. 작년에 다 올려뒀습니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탠퍼드 대학 강의도 올라가 있고, 버클리 대학교도 들어있고, 예일 대학교도 올라가 있어요. 다 한국어 버전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한국의 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머신러닝 강의를 풀어서 설명한 강의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설명 나와 있어요. 이네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경로를 찾아서 연결하는 거죠. 지금 경로가 최단 경로가 뭐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와 이걸 거쳐서 연결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메시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이게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이게 OLPC의 슈가라고 하는 OS의 알고리즘입니다. 2007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이미 완성은 2006년도에 발표했고 완성은 2007년도에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SBB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SBB 알고리즘은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시켰어요. 뭘 추가시켰느냐 하니까 이 대화 내용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대화 내용, 아니죠.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대화 내용의 완전한 보안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록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죠? 그랬으니까 OLPC 슈가 알고리즘입니다. 슈가라고 하는 OS예요. 에다가 크립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대화의 내용을 암호화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이 아니라 메시지 체인이 됩니다. 메시지 체인. 블록이 아니라 메시지니까 그렇죠. 이용을 해서 메시지 해서 어떤 대화 내용의 위변조를 완전히,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이건 위변조 방지도 있고, 위변조 방지도 있고, 거기다가 본인이 한번 뱉은 말은 그 사람이 뱉은 것이라는 것이 영구히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을 뱉고 나면 그 말은 영구히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한번 뱉은 말은 영구 보존됩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우리 SSB Secure Scuttlebutt Protocol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다시 우리 뭔가를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느냐니까 계층 구조, 수풀들 간의 계층 구조, Hierarchy,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SpaceWe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요 여기 구체적으로 크립토그래피가 어떻게 되고 메시지 체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